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축구 평가전 중계 때문에 1시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북한이 어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병사를 막기 위해서 추격조까지 보내 총 40여 발을 쏜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귀순한 병사는 1차 수술을 통해서 현재 탄환 5발을 제거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입니다. 먼저 긴박했던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상황을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어제 오후 3시 14분 판문점 우리 측 감시 장비에 북한군 3명이 남측 방향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. 1분 뒤 차가 군사분계선 10m 앞 북한군 초소 근처 배수로에 빠지자 귀순 병사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순간 북한군 3명과 초소에 있던 한 명이 앞세 권총과 소총을 쏘며 추격했습니다. 총에 맞은 귀순 병사는 3시 반쯤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.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무장하지 않은 채 무차별 총격을 당한 귀순 병사는 어깨와 복부, 허벅지 등 모두 5곳에 총상을 입었습니다. 어제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귀순 병사는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. 내장에 다발성으로 7곳 이상 파열됐어요. 의식은 없는 상태예요? 없어요.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간신히 유지되고. 이 병사는 장기가 심하게 오염돼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군 당국은 어제 수술에서 권총탄과 AK 소총탄 5발을 제거한 뒤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2, 3일 뒤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